살고 영하 18도에 되는데 여기 큰일 앉아서 인터뷰도 좀 벌어진 긴급 상황. 빨강이가 사라졌다. 언제 어떻게 나온 건지 빨강이의 목줄이 풀렸는데. 야, 안지숙이야, 이거 봐. 자칫 대문 밖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일단 대문은 꼭 닫은 채 담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 녀석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분노 폭발, 무섭게 화를 낸다. 졸지에 집 밖으로 쫓겨난 아주머니. 지금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애가 막 처음 이렇게 그러면요. 오, 오, 깜짝이야. 정말 따라 놀래킨 재주 있어요. 게다가 떡하니 마당을 차지한 이 녀석은 점점 더 흥분하며 치저대니 오늘 안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왜 그래? 언니! 그런데? 어? 집에 사람이 있었다! 야, 빨강아! 나 가야 돼, 집에! 너도 못 들어와? 어! 걔가 풀러가나가지고 지금 못 나오게 하는 거지, 서르다. 나도 위험한데, 저 언니 더 그러지. 은희마,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언니 미안해! 야, 근데 너? 안 돼, 언니! 문 닫아! 차 마시러 왔다가 집에 갇힌 이웃 아주머니. 일단 먹을 걸 던져서 유인하고 그 틈을 타 나와보려는데 딱 마주쳤다. 안돼 안돼. 나오죠. 결국 다시 도로 제자리. 그러더니 이젠 아예 현관 앞에 자리잡은 녀석.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빨강이만 따로 유인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제작진 SOS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그가 도착했다. 독한 녀석들을 더 독하게 교정하는 이찬종 소장.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들어가자마자 큰일 날 뻔했다. 소장님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녀석. 오히려 더 화가 난 듯한데 소장님 역시 이렇게 보자마자 달려드는 맹견은 처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진입을 시도하는데 역시나 빨강이 또 바로 달려든다. 그러더니 거침없이 옷깃을 물어뜯는데 그냥 무는 것도 아니고 물고 흔드는 공격 성향.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데. 그런데 사람이 피하지 않고 계속 다가가자 녀석이 피하기 시작했다. 빨강이처럼 힘이 넘치는 녀석은 쫓아다니며 지치게 만드는 게 바로 방법. 그렇게 30분 가까이 돌았을까. 지친 빨강이는 안전하게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었고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던 또 다른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10년 감수하신 거죠? 야, 저거 좀 심각한데요, 근데. 이제 탈출했어. 어, 내일 만나. 다행이다. 웬만하면 애들이 싸나워지면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면 뒤로 물러나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달려들어요. 사람이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공격으로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산책 한번 해봐도 돼요. 빨강이 과연 개과천선이 가능할까? 가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척도는 바로 산책.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지 교감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나오자마자 바로 밀치는 녀석. 똑바로 서서 시선을 맞추며 위협하기까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녀석 보통이 아니었다. 산책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같이 어떤 즐기는 하나의 놀이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산책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 우월성을 뭐든지 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나란히 산책할 수 없다면 기본적인 복종 훈련은 시작도 못한다.
누군가 자기를 통제한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녀석. 빨강이는 지금 주인이 제어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었다.